주 주요 교육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도내 일반 고등학교로 보급할 학생 수강 신청과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국제교육원 남부센터는 9월 말까지 보은, 옥천, 영동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가족 요리 공예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제36회 충북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6월 하순부터 도내 일반 고등학교로 보급할 학생 수강 신청과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일반고 교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개발자가 강사로 초빙돼 학생 수강 신청과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학생들이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함에 따라 행정적 처리와 시간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이번 연수로 든든한 지원을 받은 느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교육원 남부센터는 9월 말까지 보은, 옥천, 영동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가족 요리 공예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1일 체험 과정으로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서양 요리와 공예 수업을 체험하게 됩니다. 국제교육원 김인숙 원장은 활동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제36회 충북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충북예선대회로 융합과학, 항공우주, 과학토론 3개의 종목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총 121팀 242명이 참여해 미션과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각 부문 학교별 1위 8개 팀은 올 8월에 열릴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충청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은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과학적 상상력과 탐구력을 겨루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소질을 개발하고 동기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